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우는 우는 사경이라 사경이라 갈 기력하여 갈 기력하여 이양미민하니 이양미민하니 위공야 위공야 기대의인저 기대의인저 가축이 가축이 각유분직이 각유분직이 미유 미유 약식이 중냐니라 약식이 중냐니라 네, 잘 읽으셨어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지요. 방금 전에는 닭의 역할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의 역할이네요. 우는 소자죠. 소는 사경이라 밭을 가는 것을 맡았다. 갈 기력하여 그 힘을 다하여 여기 기자는 그 기자를 쓰인 거예요. 그 힘을 다하여 이 양 민인하니 백성들과 사람들을 양 길러주니 공사를 줘서 먹고 살게끔 해주니 위공야 공태미 기태의 인자 그 크기도 하거나 이렇게 가운데 쓰인 기자는 강조하는 기자를 쓴 거예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축이라 하죠. 가축이 각유 분지기 각각 나누어진 직분이 있으니 맡은 역할이 있는 거죠. 미유 약식이 중요하니라. 미유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것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약식이 중요하. 이처럼 그 중요함 같은 것은 있지 않을지니라. 참. 닭은 닭의 역할, 개는 뭐하죠? 도둑을 지켜는 역할, 소는 밭을 갈아서 일을 했던 역할, 말은 뭐했어요? 말은 사람을 태워주는 운송 역할을 했었어요. 예전에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은 각자의 영역에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각각의 그 직분을 다했던 거죠. 이런 글 속에는 은근히 그러면 사람인 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 숨은 질문이 들어있는 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사경이라 갈 기력하야 이양민인하니 위공야 기태의인점 가축이 가교분지기 미유약식이 중냐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할 연자가 들어간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